정우광이 준 여름 별미 맛있게 즐겨볼까요? 먼저 제철 맞은 은어를 깨끗이 손질한 다음 매콤한 양념장에 자작하게 졸여낸 은어 조림이고요. 다음은 은어 튀김입니다. 민물고기 특유의 비린맛이 적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. 우와, 아주 바삭바삭하게 튀겨지네요. 마지막으로 방아잎을 넣어 만든 어탕 국수입니다. 산청 사람들의 별미자 보양식입니다. 이 산청에서 워낙 유명하지요. 그럼요. 올여름 거뜬하게 보낼 건강 밥상입니다. 야, 경호강이 맑은 물에서 멍껏 뛰어놀던 민물고기들이 이렇게 한상 가득 차려졌네요. 네. 오,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제 눈앞에 있는 어탕국수야. 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? 맛있게 먹으시는 건 좋은데 잠깐만요. 네. 더 맛있게 드시려면 요 제비를 넣어야 돼요. 보통 추어탕에 넣어 먹지 않나요? 네, 추어탕에도 넣지만 민물고기가 제일 잘 어울려요. 이곳에선 어탕국수에 제비가루를 꼭 넣어 먹는데요. 제피의 은은한 맛과 향이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데다 항균 성분이 있어서 배탈이 나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. 이야, 이게 걸쭉한 국물이 면 쏙 빨아당기는데 같이 올라오거든요. 깊고 진하면서 진짜 민물고기 그 비린내 하나 없이 제피가 들어가서 그런지 산뜻하면서 향긋하면서 깊고 진한 맛이 있네요. 와. 이쪽 지방에는 이게 뭐 고기보다도 뭐 돼지고기, 소고기보다도 더 흔하니까 여름에 막 키먹고 이럴 때 보양식으로 많이 먹고 즐기는 어렸을 때부터 늘 먹던 음식이에요. 먹을 게 부족하던 그 옛날 산골 사람들의 기력을 보충해주던 어탕국수는 여전히 여름을 이기는 별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. 나는 이 음식은 1년 내내 먹어도 안 질려. 맛있어. 와. 뭐 다른 밥보다도 해주라 하는 게 이 어탕국수예요. 이 국수 이걸 나는 먹어야 내가 일을 해내거든. 다른 밥보다도 이게 최고예요.